수소로 움직이는 시내 버스가 전주시 도로를 누빕니다. 우리나라 1호 수소 시내 버스입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내연 기관이 없어 환경 보호는 물론 승객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고 차를 타보니까 굉장히 상쾌한 기분도 들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서 만족감을 느껴요.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450km, 내구성은 25만 km로 도심 버스 전용 저장 용기를 탑재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켜 첫 양산형 수소버스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호차를 필두로 기술 개발과 보완은 계속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수소전기차로 발전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시키도록 이 버스는 7월 30일부터 전주 송천동 공판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전체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 우선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20%인 80여 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주나 또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를 견인하는 시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전류선은 청정도시로 가는 첫 시작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하고 필수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도 450기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중심은 수소 시범도시인 전주입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